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이 땅에 축복이 되도록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세상 안에 죄가 들어오기 때문에 들어왔기 때문에 죄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참으로 교회는 참으로 믿음의 사람은 그리 가서는 아니 되겠지만 탐욕이 우리의 삶에 사는 대로가 되어 욕심을 내며 그 욕심의 만족을 위해서 욕심이 성취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도 물론 있을 것이거니와 그 욕심이 삶의 표적이 되어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또 기도를 하고 교회 생활을 하지만 삶의 목적이 예수님 한 분이 아닌 신앙의 그 표적이 비틀어진 신앙생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축복이냐 아니냐의 그 경계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삶은 세상에 어떠한 그런 불의나 불법이나 죄로 말미암아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세상 사람 한가운데 쓰기를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 진리와 생명 안에 서서 고든 자리에 진리의 자리에 서서 우리의 삶이 아무리 그러한 일을 추구하다가 우리의 삶에는 멍에도 있을 수 있고 좌절도 있을 수 있고 오해를 받는 수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것을 희생시켜야 그 길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길을 우리가 찾고 나아갈 때는 세상에 어떠한 혼란과 어떠한 도전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끌림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여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대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 가운데 참 믿음은 중요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한다 그랬습니다. 항시 교회를 생각하면서 어느 목회자라고 하실지라도 성도들께서 정말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지 않는 분은 한 분도 없으리라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며 말씀이 곧 하나님 나라의 정도를 표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와서 듣는 설교는 일주일에 한 번 새벽 기도 나온다면 조금 더 그것보다는 많겠지만 일주일에 그 몇 백, 158시간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 시간이나 두 시간의 설교를 가지고 세상을 이길 만한 말씀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는 생기지 않는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대단히 기독교인의 믿음의 권세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권위가 우리 사회 안에 빛을 발해주어야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넘치도록 우리에게 보여주는 시간에 우리가 와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주님이시오 진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러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는 예수님은 죄인들이 회개할 때는 여지없이 용서하시고 생명과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리고 또한 이전에 내가 전혀 죄를 지은 것 같지 여기지 아니하시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품으시고 끌어안으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이시다. 오늘 우리가 어느 같은 주일 참 많은 다사다난한 시간이 우리 사회를 그대로 통과하고 있는 시간에 우리가 함께 그 시간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한숨을 내쉬며 우리 사회가 참 큰일 났다라고 한다면 큰일이 날 것입니다. 그러나 큰일이 안 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은 한국에는 4분의 1 내지 3분의 1의 국민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어떤 세대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는 우리의 시대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란 모습이 하나님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의 빛을 보지를 못합니다. 모두가 다 어둠 안에 있기 때문에 나의 탐욕으로 해서 살아갔기 때문에 오늘 바로 이러한 현황에 우리 사회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 죄를 나의 죄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우리가 서는 자리마다 우리 주 예수님만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하나님 시간이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그러나 우리 사회 가치관은 우리가 이 모습대로 살아서는 미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지 않겠습니까?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단호히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을 승리하고 나의 환경을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달려있습니다. 그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아무리 탁월한 공부를 했든 아무리 탁월한 사회적 위치에 있든 그러한 것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했습니다. 내가 믿음 안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인이다라고 하지만 또 주의를 있는 힘을 다해서 나온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연합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연합된 믿음의 생활이 아니라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나 따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여 그것은 신앙생활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면서 우리는 점점 더 그 문제의 심각성, 어떤 사람은 질병의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어떤 사람은 재정의 문제가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삶의 공고와 고단함으로 말미암아 시련의 문제가 다가올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대하는 장마다 하나됨이 없이 계속 분리와 여러 가지의 혼란과 여러 가지의 오해가 역사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왜 또 6월 달에 그 집회를 교회는 감당해야 되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신망하실 수 있는 그러한 문은 한국은 열고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그 길을 작은 문이라 할지라도 대로라 할지라도 교회를 섬기는 일에 우리가 수고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항시 우리가 어떠한 인생과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항시 열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한 나라를 신망하는 시간과 하나님의 한 영혼을 신망하는 시간은 우리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부흥의 시간이 올해인지 내년인지 내명년인지 10년인지 20년 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흥은 오는 그 길에 가장 가까운 길은 그 나라의 믿음의 사람들이 죄로부터 회개하여 하나님 앞으로 의의 대로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백성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신망하시고 부흥을 주신다라. 우리가 사회 안에 굉장히 마음들이 아픈 모습들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아픈 모습이지만 믿음의 사람들 앞에는 그러한 모습들이 돌아요. 내가 무엇인가 조금 믿음 안에서 도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구나라고 느끼는 것이 옳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 가족을 위해서 했다면 바로 이러한 때 이러한 환경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할 시간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시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시간이고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어떠한 현황이 일어나니 여러 번에 걸쳐서 설교했던 말씀입니다. 내가 걸어가는 시간, 내가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의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가 그 장소에 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임재는 모든 어둠과
모든 좌절행을 벗겨버리고 하나님의 승리의 영으로 그 자리에 임하여 악을 물리쳐내시고 하나님의 선용하심 역사가 역사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또 이 키를 쓸 줄 아는 그런 사람이라면 누구를 할지라도 지금 시간은 하나님 한국교회 하나님 부흥으로 임하소서. 하나님 부흥으로 임하시면 이 나라가 열방에 다시 복의 근원으로 설 것이요, 이 나라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의의 대로가 될 것입니다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당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는 하나님은 노라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는 백성은 항시 영혼이 겸손합니다. 항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여호와 열심히 있게 됩니다. 어느 시간 밤이고 낮이고 아침이고 어느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찾는 시간이라면 만사를 희생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낮추게 되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는 우리의 삶에 어떠한 환경이 지금 도래하고 있다 할지라도 넉넉히 능히 이기고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대로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아무리 커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That's okay. 그 알아야 될 것은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짖도록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시간인 것을 깨닫기만 하면 됩니다. 부르짖는 것이 네가 아니라 내가 되리라. 부르짖는 자가 내가 그 자리에 서리라. 내가 부르짖어 주님이 오시는 영광의 대로를 내가 노리라. 하나님이 오시면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것이고 임재를 가지고 살아가는 나에게는 세상에 어떤 문제, 세상에 어떤 고통, 세상에 어떤 실패와 좌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을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이 없어. 하나님의 임재를 메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어떠한 어둠의 환경, 어떠한 삶의 문제라 할지라도 죽음의 권세까지라도 밟고 일어서게 하는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아는 것에서 훨씬 더 돌파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메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를 위해서 오늘 말씀을 읽었던 그러므로 그 전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하나님 되신 그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여자의 몸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시고 저가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에 올라가시고 오르심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저를 믿는 자에게 주신 하늘의 생명.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내 삶의 제1순위 최우선순위, 내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내 삶에 어떤 중요한 일이 있어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되고 첫순위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교회를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약속이 되어지냐면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회개해라. 우리 사회주의를 누가 회개해요? 저들은 예수님을 알지를 못해. 구원의 생명이 없어. 돈이면 최고로 생각할 수 있어요. 명예면 최고로 생각할 수 있어요. 건강이면 최고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사회 안에 있는 그 관영한 죄를 누가 품고 들어갈 수 있느냐? 교회가 하나님 앞에 품고 들어갈 수 있다고. 회개하고 돌이켜 이 죄가 우리 사회에 나아가는 길이 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있는 죄를 내 죄로 내가 받아들여 하나님 앞에 내가 대신 회개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대리회개라고 하죠. 그 죄를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대리회개. 하기 시작하면
그 죄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과 같이 하나님은 교회를 보시겠다 그 말. 돌이켜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의 죄 없이함을 받아라. 우리 모두가 다 세상 안에 있으면 판단하고 있고 교회도 역시 아주 주저없이 이야기합니다. 정말 우리가 모두 사회적 진급에서 자유합니까? 진급하기로 원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 주세요. 기복신앙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물질이 더 많이 해서 물질 더 주세요. 기복신앙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플러스 알파의 사회적 위치도 있을 수 있고 사회적인 부도 있을 수 있고 건강도 있을 수 있고 다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죠. 어떤 개인에게 네가 건강해서 네 멋대로 살아. 너가 너한테 물질 주게 네 뜻대로 살아. 이거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기복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것. 내가 구원 받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과 십자가를 죽으신 것과 부활의 역사, 이걸 상상할 수 없는 신묘막지한 하늘의 손길이 내게 와있다. 여러분과 저는 길거리에 지나가면 많이 지나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겠죠. 내가 볼 땐 내가 하나야.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하나가 아니야. 그 길거리에 있는 모든 것이 엉망이 돼서 어떤 일이 큰일이 벌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하나라는 하나님이 구원시킨 내가 바로 그 시간에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혼란과 어려움을 하나님이 막아내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사들로 나를 동행하심으로 나 때문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 삶의 여정에는 하나님의 안전의 수칙이 역사되고 있다는 것을 매일매일 시간 느끼지 못하고 그저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하고 그리스도인인 것과 같이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 어느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손길이 우리에서 떨어지는 일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형편없이 믿어도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그러한 영혼이라 할지라도 한없이 세상에 두 사람이 없는 사람같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더불어 함께 계시는 것을 무엇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더불어 함께한다. 하나님의 임재,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정말 형편없이 아무 소리나 세상을 같이 하고 세상이 부러워하는 것 똑같이 부러워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 아무것도 없고 그냥 내가 매일같이 세상에 가서 똥단지같이 살아도 하나님은 그거 일일이 대꾸하시지 않고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에 정말 지겨워하지 아니하신다. 왜 그래? 언제든지 그러한 시간에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형편없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붙들고 있어. 우리에게는 어느 순간에 양심의 소리가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이 직접 참여하셔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 한 10개밖에 외우지 못하는 그 10개를 그냥 일생에 몇백 번씩 써먹게 그냥 말씀이 나를 갖다가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면서 나를 이끌어가신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오느냐. 예수 믿고 나면 하나님의 임재 presence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 게 한 번 구원을 받으면 떠나지 않으시고 내 안에 계셔서 어느 때 어느 순간 어느 사건 속에서도 나를 붙잡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게 있다 그 말이야.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과 내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 안에 와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중요한 것이다. 오늘 말씀 가운데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라.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 뭐밖에 없어요? 회개하는 것밖에 없지. 회개할 것 빼놓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회개를 내가 예수 믿을 때 하고서는 지금까지는 해본 일이 없는데 그러다 보면 그리스도인인가 한번 자기가 자기에게 물어보죠. 나 맞아? 예수 믿고 있는 거야? 아니죠.
회개는 내 의식 안에 순간도 때마다 하루에 10번이고 100번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될 때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잘못됐습니다. 말씀에 기준하지 못했습니다. 즉각 즉각 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말. 아멘. 네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켜라. 함으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는 명령입니다. 회개는 절대적으로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회개 후회합니다. 반성합니다. 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렇게 살라라고 명하신 삶의 궤도에서 기차가 가는 그 기차의 궤도에서 내가 이탈되었을 때 하나님은 죄를 성경이 전체가 하라 하지 말라 이 두 레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복하지 못할 때 삶으로부터 돌이킴이 없는 삶은 기독교인이라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전혀 안 나타나요. 마음으로 고통만 하고 있는 사람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없습니다. 내 마음이 어떻게 느끼든지 마음이 가지고 있는 걸 떨어버려야 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생명의 능력이 나를 주장하는 대로 옛사람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주님의 임재를 메시고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여 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건 천하의 가장 소중한 거야. 아멘. 여러분들 보고만 변화를 하겠어요? 하루에 몇 번씩 제 부족이 안 보여요? 제 자신이 보여줘. 하나님 또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뜻대로 가겠습니다. 성경을 안 볼 시간이 억지로 펴놓고 딱 보기 시작하면 영락없이 성경을 펴자마자 내게 하시는 말씀이 그 페이지 안에 딱 들어가 있어요. 회개하고 돌이키라. 회개하고 돌이키라. 왜 그래? 회개하고 돌이킬 때 내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안에 역사함으로 내 노력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의 역사가 하늘 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다 그만. 아멘.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우리의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동화되기를 원해. 내 마음이 동화되기를 원해. 머리가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기독교인이 머리의 생각으로 가. 머리의 생각 가지고는 나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아. 내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 내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회개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지적 복종이 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성품이 본질로부터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와 타협하여 그냥 고질적으로 옛사람같이 사는 삶의 습성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를 향한 내가 갖는 욕망을 끊어주는 것입니다. 죄가 가져오는 저주의 생각이나 좌절감이나 수치감이나 죄의식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바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의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인격적 연합을 가져올 수 있도록 매일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여러분의 직장을 가든 여러분의 사업장을 가든 여러분의 가정에 있든 어디 쇼핑센터를 가든 언제나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주님께 나를 온전히 맡기지 않으면 내 속사람이 자꾸 이완하되 하나님이 내게서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시간이 있다 보면 옛사람에 내가 나가서 아 옛사람 한번 흔들고 그냥 막 그냥 뭐 한번 그냥 쇼핑 한번 그냥 있는 대로 해보고 그냥 직성을 부려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 시간에는 잠자시죠.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 안 하시죠. 중요한 것은 이전에 옛사람은 너로부터 떠나야 한다 그만. 이전에 옛사람은 너와 함께 살아가서는 안 된다 그만. 아멘.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 옛사람으로부터 내가 새사람 되기를 굉장히 애를 써야 되고 이러한 것들의 모든 것의 해답은 말씀을 간단하게 하자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 서 있는가. 절대적으로 임재로 나아가지 삶의 문제로 나아가지 말라. 삶의 문제로 나아간 태도는 뭐? 걱정하는 것, 염려하는 것, 근심하는 것. 아이고. 이 문제 돈이 어떻게 될까? 아니 우리 아이의
진급은 어떻게 될까? 진학은 어떻게 될까? 이거를 염려해서는 하나님이 까딱도 안 해요. 하나님은 언제 대화하시냐? 믿음으로 선언할 때. 하나님, 내 아이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이입니다. 이 아이의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안에 있는 탁월함을 주께서 하시고 나는 이 아이가 탁월한 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격려자가 될 것이고 응원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맡아주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문제를 올려드리고 나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겠다라고 생각하였는데 붕덩 문제 안으로 들어가면 믿는 자의 권세가 어디 있냐.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걱정하고 똑같이 삶의 환란 가운데 들어가 환경과 자기가 갖는 삶의 여건 안에 문제 속으로 한가운데로 그대로 다이빙해서 들어간다.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 이 자리에 와 계신 많은 분들도 다시 고면합니다. 삶의 문제 가운데 헤매고 있습니까? 빠져나오십시오. 예수님만을 믿으십시오. 예수님만이 해결하십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문제의 열쇠입니다. 입에서 예수님 예수님 찾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부담을 주님 드렸습니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이끌어가세요. 하늘의 문을 여세요.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컴플렉스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열등감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 근육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기름 부어주세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디가 있어?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는 대로 돼요. 새벽 기도를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장장 읽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방향을 바꿔서 들어가 봐야 하는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하면 네가 그 문제로부터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하나님은 네가 죄를 짓지 않은 것으로 하나님은 너를 받아주실 거야. 그러면 그리하면 이같이 할 때 새롭게 되는 날이 이전에는 성경이 새롭게 되는 날을 육회케 되는 날이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성경이 가면서 개정개혁 개정한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새롭게 되는 날이라 하지 않냐고 이전에는 육회케 되는 날 영어로는 refresh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이 전폭적으로 새로워져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사회가 편안한 시기는 아니지만 교회를 향해서는 하나님이 큰 소리를 하신다고 봐. 한국에 있는 내 교회야.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나를 찾으면 내가 한국 교회를 통해 이 나라를 새롭게 하리라. 아멘. 새롭게 하리라. 아멘. 아직도 하나님의 손길은 남아있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실 여유는 아직도 한국 안에 넘치게 남아있어. 어디에 달려있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날. 대한민국이 바로 2015년 21세기의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이 나라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다음의 세대가 열방 가운데 선도주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시 한국교회가 열방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쓰시옵소서. 회개하겠습니다. 주여, 이 나라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다 스며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말해요. 어디 목사 혼자가 부르셔도 되나요? 영혼자에게는 목사가 생각하는 거, 목사가 의도하는 거 함께 가는 영혼들이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여시도록 가는 것이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역사되는 한국이 되기를 원해. 우리는 항상 아프리카가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아프리카가 되기를 원해. 우리는 항상 인도네시아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나라가 되기를 원해. 아멘. 아멘. 하나님 언제든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내 서는 곳 어디마다 가세요. 성경은 여러 군데서 하나님이 나를 풀링 파워 앞서가시면서 나를 이끄신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잡고 나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 뒤에서 내 등을 밀어주신 전면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이거를 내가 마음으로 믿고
의지하고 그대로 살아갈 때 내 삶은 하나의 사랑 같지만, 여러분 생각하면서 주의 길을 예배하라라 도대체 하나님이 영동 제일교회 주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신기한 기적인지. 작년에 거의 5천 명 가까이 오셨는데 거기에 3분의 2에서 4분의 3은 다 목회자였어. 제가 무슨 교단에 어제 총회를 했나요? 아무 상관없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깊이, 하나님의 일을 내가 감당할 때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내가 내 손으로 주님을 메시고 주님의 영광을 메시는 시간이구나, 이런 인식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시간에 축복을 담는 나의 섬김이 역사되는 것이다. 정신들 똑똑히 차리고 깨어나라 그 말이야. 여러분들이 이런 시간이 다시 없을 수도 있어요. 내년에 주의 길은 저는 전혀 몰라. 올해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몰랐어. 그러나 한국을 향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그러한 밑거름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세. 주의 길을 예배하라는 24시간 금식 기도, 기도 웍 전부 다가 중요한 것이, 하나님 우리는 이때가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의 작은 이 헌신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도적 파워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허락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임재, 우리는 굉장히 민감해야 합니다. 하나님 임재 민감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절대로 죄 말이나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죄와 타협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임재 우리가 민감하다라는 것은 죄로부터 자유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8절은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해서, 성경 전체 가운데 가장 슬픈 씬 중에 하나. 에덴에 우리 하나님은 오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붙여서 자기 몸을 가리게 되었다. 이전에는 부끄러움이 없었다 그만.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하나님이 가리라는 소리도 안 했는데 그를 숨으면서 가리게 되었더라. 오늘 우리가 죄를 지면 똑같아요. 죄를 내가 지면 어떤 사람을 험담했을 때 그 사람이 나타나면 험담했던 사람은 그 사람에게 더 잘하려고 애를 써요. 아담의 그 역사가 그대로 우리에게 흘러오고 있다 그만. 아담의 그러한 창세기 3장 8절은 하나님의 임재를 피해 나가는 인간의 아주 죄로 인한 슬픈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첫 번째 보게 됩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 분리가 오게 되고, 무엇을 가져오는지,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이 죄의 그 죄의 열매가 무엇인지 전혀 개의치 않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 때는 그 비극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너희는 함께할 수 없다. 내가 서 있는 에덴으로부터 너희는 에덴에서 떠나야 한다. 인간의 이 엄청난 삶의 고난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수께서 오실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이스라엘 한 나라를 빼놓고는 하나님의 임재 밖으로 나아간 인간은 내가 내 생명을 다하도록 살기를 원하여 투쟁과 고난과 염려와 가난과 질병 가운데 살게 되었다 그 말.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난감하다 할지라도 가장 어려운 시간, 가장 어려운 환경, 가장 크게 고통당하는 그러한 때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항시 임마누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계신다. 함으로 인하여 회개함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 앞으로 너희는 나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경이로운 축복의 문을 여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우리에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기 시작할 때는 그 아멘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의 삶의 여정에 허락될 것이요, 가장 큰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사람들에게는 축복 중의 축복이 바로 자유함이요. 자유함. 어떤 것에도 거리낄 것이 없는 자유함. 믿음의 자유함입니다. 이 자유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하나님의 큰 은총의 손길이 삶의 여정마다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